안녕하세요. 오스테 임플란트 박아리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시대, 언택트 시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덴탈 터치라는 시스템입니다. 요즘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세 곳 중에 한 곳 정도는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환자들도 접촉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 덴탈 터치를 도입을 하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접수를 할 수 있고 병원 입장에서 환자가 방문하면 신원인지 구안인지 물어보고 접수증을 작성해 달라고 해서 다시 프로그램에 입력을 했다면 덴탈 터치를 통해서 환자가 접수함과 동시에 프로그램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덴탈 터치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먼저 입력을 합니다. 등록된 연락처가 없으면 신규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화면이 전환됩니다. 성명을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주소지 입력은 선택사항이므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가 조회됩니다. 개인정보 동의 후 접수를 터치하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접수가 됩니다. 두 번에 하나로 원클릭 사용치과는 모두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치과는 대놀 사이트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